이런 장면에서 원래 또 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지금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 골 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헤더! 헤더골 저더골인데 두 분의 소리 지금 와 어디 미래에서 좀 여행을 오셨나요? 아 지금 사실 코너킥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심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약간 석연찮은 판정에 의해서 나왔던 코너킥이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예. 자, 지금 딜레이니 선수를 맨마킹하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네. 완벽한 프리헤더를 했고요. 아우 딜레이니 선수 프리헤더도 프리헤더지만 사실 저거 저렇게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크리스텐센이 지금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올라왔죠. 예. 경기 내용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자리를 바꾸거든요. 오른쪽 스토퍼로 뛸 때도 있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올 때도 있는데 지금 예, 좋습니다. 측면 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멜레가 띄웁니다. 야구 슈팅! 돌베르! 2대5 압승하는 덴마크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텐센이 하나 더 올라온 것이 이 시퀀스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금 오른쪽에 멜레 선수가 뒷공간으로 돌아뛰면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네. 돌베르 선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던 힘을 그대로 공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가요. 조별리그 3차전 그리고 16강전 그리고 오늘 경기 이렇게 유로에서 3경기 연속해서 멀티골을 쏟아붓습니다. 총 10골을 넣었죠 지금.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공격력의 덴마크입니다. 여기서 베스터고르 선수의 뒷공간 패스 정말 좋았고요. 네. 이 크로스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올려줬고요. 거기서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또 저렇게 크로스를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왼발로 했으면 아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안 날아갔을 텐데 오른발로 한 테포 더 빨리 우리 편 머리에 정확하게 갖다 줬거든요. 이거는 예. 거의 뭐 꺼먹여줬네요. 그렇네. 네. 멜레 선수의 멋진 크로스 그리고 달려들었던 돌베르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전 5분 그리고 전반전 42분 이렇게 두 골을 넣고 있는 덴마크고요. 풀만 감독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하프라인 쪽 머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크레멘치크 선수가 달려들어가 봤고요. 교체 투입돼서 크레멘치크가 상당히 좀 의욕적으로 뛰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대각지점 올려줍니다. 중앙 슈팅! 골! 또 한 번 시크입니다. 시크의 이번 대회 자신의 다섯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2대1 한 골을 따라붙는 체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로 2004 득점왕 밀란 바로스 선수와 이제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좀 다섯 골을 기록하게 되는 시크 선수고요. 이건 시라비 감독이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4-4-2로 변경을 한 것이 효과를 보는 장면입니다. 예. 크맨치크 선수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크 선수에게 공간이 있었고요. 아주 잘 돌려놓은 슈팅이었습니다.